샘물결 플러스라고 하는 무게감 있고 또한 깊이가 있는 그리고 어렵지만 꼭 소개해야 할 기독교 관련 책을 내기로 유명한 출판사가 있는데요. 약간의 호기심이 있어서 그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티끌이라는 제목의 책이고 저자는 진 커밍스입니다. 진 커밍스라고 해서 외국 사람처럼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국분이고요. 국제 결혼을 하고 미국에 살면서 미주 동아일보 외국부 기자 또한 코리안 위클리를 역임했고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그리고 건축 회사 등을 운영하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던 분이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간증하는 평신도 사역자로 살고 계신 분이죠. 그런 그분의 삶이 정말 참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인신매매, 성폭행, 지독한 사랑의 실패를 딛고 젊은 여자가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사건들이 그녀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녀는 고통과 상처만 있는 이 한국 땅을 떠나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을 갈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던 미국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국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클럽에서 8번만 만나고 결혼을 하고요. 아들을 낳고 8개월 된 아들과 그리고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미국으로 떠날 때 그녀는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나를 저주한 땅, 나를 버린 땅, 이제부터는 한국 사람도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다짐과 함께 한국을 떠났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에 가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진 커밍스의 그 역임했던 그 중요한 자리들이 갑자기 찾아왔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막상 미국에 가니까 남편은 미국에서 돈을 벌면 술을 사고 마리화나를 하면서 돈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아들이 아파도 약을 사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또한 함께 살았던 시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시 누이는 마약을 하는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녀 역시 영어가 짧고 또 미국 생활도 처음이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녀 역시 점점 알코올에 의존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잠에서 깼는데 남편이 낯선 여자와 거실에서 술을 먹으며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를 찾아와 만나주셨던 하나님, 인신매매에 끌려갔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다시 방으로 갔는데요. 갓난 그 아들이 잠에서 깨서 빈 우유병을 빨면서 울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녀는 다시 결심을 합니다. 살아야 한다. 그래, 일단은 내 아들이라도 살리고 그런 다음에 죽어도 죽어야겠다. 그리고 밤새 어떻게 돈을 벌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답은 나오지 않죠. 낯설기만 했던 그 미국 땅에서 언어도 서투른 상황에서 그녀가 할수 있었던 것은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외면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저를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전에 제발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고 저를 버려주세요.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일자리만 주세요. 아들 혼자 먹고 살 만큼만 벌게 해주신 다음에 저를 버려주세요.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남편 자동차에 아들을 태우고 몰래 거리로 나갑니다. 편의점이 보이고 또한 마트, 식당, 카페 등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사람을 구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쉽게 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며칠이 지나서 우유병에 설탕물을 타왔는데 그 설탕물도 떨어지고 지쳐 잠든 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우연히 하얀색 건물에 교회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작은 간판이었지만 작은 글씨로 한인교회라고 써 있는 것을 보았어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한국인, 증오했던 한국,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 한국 땅이었는데 무언가로부터 끌려가듯이 그 교회 주차장에 들어섰지만 정작 그 건물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핸들을 잡고 있었다고 해요. 갑자기 한 남자가 그녀의 창문을 두드리면서 담임 목사라고 소개하고 함께 교회 건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다른 말 하지 않고 배고프시죠? 밥한끼 하시죠? 라고 합니다. 그 덕분에 짐 커밍스 모자는 약 1년 만에, 아니 1년 반 만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지 1년 반 만에 하얀 쌀밥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신 다음에 어디론가 전화를 하시더니 명함을 한 장, 연락처를 한장 주더랍니다. 그곳이 창문 블라인드를 만드는 곳이었는데요.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까 내일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라고 했답니다. 그것이 진 커밍스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잡게 된 일자리였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그가 그런 역할들, 그런 일들을 역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어떻게 한 여인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 고통이 한 번에 몰려올까?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이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진 커밍스 모자와 같은 막막한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을 얻은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부유하게 살았던 여인이지만 고향을 등지고 자기만 살아보겠다고 흉년을 피해서 남편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이방 땅이었던 모압으로 떠납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 지명이 나옵니다. 유다는 찬송이란 뜻이고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유다 베들레헴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땅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실 그땅 가운데 흉년이 들었다라고 모압으로 도망간 것이죠. 그곳에서 나오미는 모압인 며느리인 룻을 얻지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잃고 많은 재산도 다 탕진하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다시금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만 여전히 먹고 살 길, 그 상황이 막막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도 아직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이 남았던 것이죠. 다 죽고 다 잃었어도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락 같은 희망, 그 희망이 굵은 동아줄이 되어서 결국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다시 일으키게 되고 룻을 통해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하셨다는 또한 그런 상황이 엄청난 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막막한 현실에서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내려왔던 그 룻에게 나오미에게 내려왔던 그 희망을 붙잡는 룻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막막한 현실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은혜 입기를 간절히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룻은 나오미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혼자 밖으로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혼자 간다고 했을까요? 시어머니와 함께 가면 말도 통하고 웬만큼 무언가를 해야 할지 알수 있을 텐데 왜 혼자 간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시어머니를 배려한 행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부유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이방 땅으로 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것도 좀 그런데 추수할 곡식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 배려인 이삭을 죽는다면 나오미가 얼마나 더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런 상황을 룻이 알았기 때문에 홀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의 처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룻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완전 이국 땅이었고 완전 타국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생소했고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낯설을 것입니다. 지리도 모르고요. 언어도 서툴 거예요.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룻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국 땅이었던 이 캐나다 땅에 와서 처음 왔을 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룻이 붙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룻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무 연구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바로 은혜에 대한 갈급한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희망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기독교가 가진 단어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 중에서 하나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 호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거듭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하고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전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있을 때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은요 자기 자신이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창세기에서 알 수 있듯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낳고 만들어진 족속입니다. 그렇기에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배제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선택에서 선택된 민족에서 제외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그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육신으로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율법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죄된 사람들이었고 다섯 번째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생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마지막으로 게다가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요, 자신의 자구책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집에 두고 룻은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생존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라는 가난한 심정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액션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보통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으면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이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갑니다. 정말이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그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자구책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요. 또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 제가 지난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부임하고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아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건강한 내 몸을 보라고 누가 위암 수술을 한 것을 알겠냐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결혼하고 5년이 되었을 때 저희 가정에 가장 힘든 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요즘 계속해서 이사야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고요. 유다의 죄악을 근절하고 개혁을 단행하면서 산당과 우상을 부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했는데 앗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위암 판정을 받게 된 것이죠. 아내는 울지 않고 씩씩하게 수술 3일 전까지 맡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는 저는 더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또한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은 나오미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에게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수술을 앞둔 상황 가운데 분주했던 사역을 마무리하고 저도 바쁜 시간을 보내다가 이번에 앞서 둘이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그때 저희의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니까 왜 내 아내가 암에 걸렸는지 하나님께 원망을 삼던 것이 암을 발견하게 된 것에 감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하셨는지 아내의 이름도 그 은혜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후로 보아스 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저에게 만나게 하셨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큐티 말씀에 이사야에게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대를 이을 자식도 없고 나라마저 앗수르의 침략을 받고 있으니까 히스기야에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임을 인정하니까 세상을 등진 채 벽을 향해 통곡하면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다 보니까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만이 지금의 이 막막한 상황에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이곳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물질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막한 현실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보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다음에 그녀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실제로 밖에 나갔고 그 다음에는 베는 사람들을 따라서 함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며 따르는 룻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을 하고 돌아왔지만 짠! 하고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일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가 먼저이기에 우리는 기도 없이 움직이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충분히 기도의 분량을 쌓았다면 그 다음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주어야 하듯이
우리가 움직일 때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룻의 태도가 또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뵈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뵈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이것이 관리하는 사환의 평가로 보아스에게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아침부터 와서 잠깐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룻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원의 말을 통해서 이 보아스는 룻의 태도에 감동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열심히 이삭을 주운 그것이 바로 룻도 사는 일이 된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요, 이삭을 줍기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막막한 상황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볼 수 있게 된 두 번째 동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든지 그 사실 가운데 내가 그 길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조금 다르더라도 또 좀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임을 우리가 알고 또한 그 길임을 믿고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충성을 다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을 불평하고 불만만 토로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끝이 납니다. 나오미를 떠난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성경 속에서 사라지고 끝이 납니다. 원망과 불평은 더 이상의 성장 또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신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다면 결국에는 희망이 보이고 막막한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막막한 현실에서 이 문제들의 실마리가 풀리고 해결될 때 우리는 흔히 우연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룻기 2장 3절인데요. 룻이 가서 뵈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연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쩌다가 혹은 정말 계획하지 않게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미크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룻이 은혜 입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결심하고 이삭을 줍기 위해 나아가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또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최선을 다해 충성한다면 서광이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어진 나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막막한 현실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출 것입니다. 바라기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함으로 이 막막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긴 터널 가운데 계속해서 어두움만 보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막막한 현실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십니까?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당시 룻이 처했던 막막한 현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충성함으로 신락 같은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막막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신락 같은 희망을 발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